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을 보이자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개발 계획 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니어서 당장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7주 만에 용산 여의도 개발 계획 발표와 추진을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뒤늦게 진화에 나선 셈인데 시장에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집니다. 실제로 박 시장이 여의도 용산 재개발 구상을 발표한 후 이즉 집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의도 재건축 단지 용산구 재개발 구역 매물은 자취를 감췄고 호가도 한 달 새 2억 원 넘게 뛴 상황. 문제는 여의도 용산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 전역의 집값을 들썩이게 하는 도화선이 됐다는 점입니다.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자 개발 보류로 입장을 번복했지만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세를 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면 개발 포기가 아니라 보류인 만큼 기회를 엿보던 매수 심리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란 겁니다. 지금 뭐 다 그렇게 말한 상태에서 지금 보류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 서울은 안정될 상황이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언젠간 하게 된다. 시장에 큰 반응이 나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서울시는 주택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공급 부족의 해결책으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임대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려 가격 안정을 꾀한다는 건데 사람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공적 임대주택이라든지 강북의 빈집 활용하기 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은 사실 별개일 수도 있거든요. 중산층들 이상 주택 수요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의 공급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죠. 박 시장의 여의도 용산 통개발 발언이 서울 집값을 자극하기는 했지만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만큼 이번 발표가 집값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